제가 타본 말 중에 제일 좋은 맛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제가 있게 해준 맛필 중에 한 마디고, 또 사실은 뭐 대통령배와 또 그랑프리가 또 사실 제일 큰 경주잖아요. 그런 경주를 또 함께 우승을 장식했던 맛필이죠. 경주 2000m 부경체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최외곽 11번 마 최고비술 12번 마 샌드빅토리 두 마리가 초반 강력하게 선두싸움 펼쳐나갑니다. 안쪽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11번 마 김명심 기수의 최고비술, 다시 외곽 쪽에서는 12번 마 샌드빅토리가 11번 마를 넘어서면서 가장 바깥쪽에서 가장 안쪽으로 진로를 잡고 선두로 앞서나갑니다. 4코너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선두 앞서나가고 있는 12번 마 샌드빅토리, 그 뒤를 김명심 기수의 11번 마 최고비술 2위로 따라붙고 유명 기수의 5번 마 승운미천 3위권, 그리고 안쪽 4번 마 위대한 부활과 함께 3-4의 싸움을 펼치고 있는 5번 4번 두 마리입니다. 그 뒤 8번 마 8번 마 경보대로가 6위권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직선주로 경합해서 바깥쪽 5번 마 승운미천이 거리차를 좁히면서 단독 3위까지 올라서고 있고, 계속해서 선두 싸움에서는 안쪽 12번 마 샌드빅토리와 바깥쪽 11번 마 최고비술, 가장 안쪽에서 조창규수 1번 마 뉴스턴다가 막판 2-3위권 싸움에서 선두 접전도 노려보고 있고, 외곽 쪽에서는 8번 마 경보대로도 막판 3-4의 싸움에서 선두 다툼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11번 마 최고비술이었습니다. 8번 마 경보대로 8번 1번 11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출발 선정열 마무리됐습니다. 곧 경주가 시작되겠습니다. 경조리 1300m 부경체 2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6번 마 최시대 기수의 경보대로 초반 근소하게 앞설 쯤, 안쪽에서는 유강 기수 2번 마 꿈나무가 바깥쪽 6번 7번 마를 제치면서 안쪽에서 두각을 보여줍니다. 2번 7번 6번 순으로 상위권 3마리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뒤 4번 5번 그리고 3번 등이 따라붙습니다. 계속해서 안쪽 유강 기수의 2번 마 꿈나무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7번 마 정동철 기수의 나이게로가 2위까지 한때 선두 나섰던 최시대 기수의 6번 마 경보대로가 3위권 형성하면서 2위로 달리고 있는 바깥쪽 7번 마 나에게로 반마신 차 추격합니다. 다시 선두군을 형성하고 있는 6번 마 경보대로, 안쪽 2번 한복판에 6번 바깥쪽 7번 3마리 팽팽한 선두 접전이 중반까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쪽 선두를 잡았던 유광희 기수 2번 마 꿈나무가 조금씩 발걸음이 처져가고 있습니다. 4코너선에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6번 마 최시대 기수의 경보대로 이제 선두를 잡고 바깥쪽 7번 마 정동철 기수의 나에게로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점점 거리차를 벌리고 있는 6번 마 경보대로 바깥쪽 7번 마 나에게로 2위 자리를 지켜나가는 가 안쪽 2번 마 유광희 기수의 꿈나무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고 최하위권에서 이제 3번 마 필링굿이 점차 힘을 내면서 이제 2위 도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두에서 3위까지 각각 거리차 벌어집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6번 마 최시대 기수의 경보대로 단독 선두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남구리 50m 전방에서 6번 마 경보대로 단독 선두에 7번 마 나에게로가 2위로, 안쪽 3번 마 필링굿이 거리차를 좁힙니다. 6번 7번 3번 6번 7번 3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출발선 정리됐습니다. 경주리 1200m 부경체 6경주 제6회 경남신문배 대상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바깥쪽 김동윤 기수의 10번 마 시잉아가 빠르게 선두로 앞서면서 경주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송경 기수의 7번 마 대지의 감동 빠르게 2위권 포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임성실 기수의 5번 마 슈퍼그랜드가 3위권 형성하다가 이제 선두 싸움까지 육박해 들어옵니다. 3코너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권에 3마리 팽팽한 접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7번 마 송경 기수의 대지의 감동, 바깥쪽 10번 마 김동윤 기수의 싱아, 그리고 3위권에서는 임성실 기수의 5번 마 슈퍼그랜드 계속해서 3위권 유지합니다만, 외곽 쪽에서 스탠리 기수의 4번 마 누리의 빛이 빠르게 중반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3위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안쪽 8번 5번 그리고 외곽 쪽 3번 마 경부대로까지 이제 선위권 싸움을 전개합니다. 계속해서 10번 마 김동윤 기수의 싱아가 다시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서 4번 마 스탠리 기수의 누리의 빛, 외곽 쪽에서는 3번 마 최시대 기수의 경부대로가 힘을 내면서 이제 2위까지 파고들고 있고, 안쪽으로 진로를 바꾼 4번 마 누리의 빛이 다시 선두 싸움에 파고드는 양상입니다. 바깥쪽 최시대 기수의 3번 마 경부대로가 선두를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2위권 싸움에서는 10번 마 싱아와 안쪽 4번 마 누리의 빛 다시 힘을 내면서 4번 마 누리의 빛이 2위까지 바깥쪽 3번 마 경부대로 3번 마 경부대로 경남신문배 대상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리 1400m 제 9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마 이성재 기수의 극치 좋은 출발입니다. 바깥쪽에 4번 마 김동현 기수의 행운의 만남이 거리차 반마신 정도 좁히고 바깥쪽 7번 마 조성곤 기수의 지피지기 바깥쪽 14번 마 유현명 기수의 주말 파티가 바깥쪽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4번 마 유현명 기수의 주말 파티 안쪽에 1번 마 이성재 기수의 극치를 제치면서 바깥쪽에 선두 치고 나옵니다. 14번 1번 7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AK 기수의 10번 마 바람의 전사 바깥쪽 3, 4위권의 모습 보이면서 3위까지 치고 나오고 14번 마 주말파티와 1번 마 극치 두 마리가 팽팽히 맞서면서 3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바깥쪽에서 반마신에서 1마신까지 거리차를 벌려놓는 유현명 기수의 14번 마 주말파티 앞섭니다. 이성재 기수의 1번 마 극치 안쪽 2위로 뒤쳐집니다. 14번 1번 10번 3마리가 앞서고 4위는 6번 마 경부대로 5위는 7번 마 조성곤 기수의 지피지기 약간 뒤쳐져 있습니다. 14번 1번 10번 6번 7번 5마리 앞서 있습니다. 4코너선에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직선주로 유현명 기수의 14번 마 주말파티 바깥쪽과 안쪽에서 도전자 6번 마 경부대로와 바깥쪽 10번 마 바람의 전사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6번 14번 10번 3마리의 3파전 외곽 쪽에서는 김동현 기수의 4번 마 행운의 만남도 따라붙습니다만 선두는 최시대 기수의 6번 마 경부대로 안쪽에서 약 4마신에서 5마신 정도 직선주로 단독 선두입니다. 최시대 기수의 6번 마 경부대로와 이제 관심을 모으는 2위권 10번 4번 두 마리가 맞서고 있고 바깥쪽에 8번 마 임성실 기수의 하늘의 축복이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마 경부대로 2위는 8번 마 하늘의 축복입니다. 6번 8번 4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012년 3관 경주의 첫 관문 제8회 캐레콥 마일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좋은 출발 8번 마 전도경 기수의 돌풍질주 전도경 기수의 8번 마 돌풍질주가 안쪽에서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서는 김영근 기수의 10번 마 드림타워가 근소하게 앞섭니다. 10번 8번 두 마리가 좋은 출발 보이면서 초반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마 김영근 기수의 드림타워 바깥쪽에서 선두 안쪽 2위는 8번 마 전도경 기수의 돌풍질주 추격하고 있습니다. 10번 8번 두 마리가 앞서고 바깥쪽에 코스케 기수의 9번 마 백호장군도 선두권의 모습 보입니다. 조성원 기수의 14번 마 프리딕트 바깥쪽의 모습을 보입니다만 아카네 기수의 3번 마 원더풀 라메가 바깥쪽으로 진로 잡으면서 바깥쪽 3, 4위권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10번 8번 9번 3번 4마리가 선두권 형성돼 있고 조창욱 기수의 2번 마 힘찬 질주 그 뒤 최기중 기수의 1번 마 굿타임 등도 거리차를 좁히면서 서서히 중위권의 모습 보이는 가운데 바깥쪽에 3번 마 아카네 기수의 원더풀 라메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3코너 선에 4코너 접어듭니다. 계속해서 선두 끌고 가는 김영근 기수의 10번 마 드림타워 바깥쪽 아카네 기수의 3번 마 원더풀 라메 10번 3번 9번 10번 3번 9번 3마리가 앞서 있고 외곽 쪽에 14번 마 조성원 기수의 프리딕트 바깥쪽 4위 추격합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10번 마 김영근 기수의 드림타워 직선주로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단독 선두에 9번과 3번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직선주에서 선두 이어가고 있는 김영근 기수의 10번 마 드림타워 안쪽으로 진로 잡으면서 약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바깥쪽 14번 마 조성원 기수의 프리딕트와 안쪽에 9번 마 코스케 기수의 백호장군이 따라붙습니다. 10번 14번 9번 거기 4번 마 박금한 기수의 경부대로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순식간에 치고 나옵니다. 10번과 4번 거리차가 좁혀집니다. 직선주로 선두로 부상하는 박금한 기수의 4번 마 경부대로입니다. 2012년 3관 경주 4번 마 경부대로 우승컵을 가져갑니다. 4번 9번 10번 4번 10번 9번 4번 9번 10번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600m 제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혼전 속에서 한가운데서 4번 마 1번 마 선오브 뷰티와 함께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광 선수의 4번 마 강호굴림 바깥쪽에서 1마신 앞섭니다. 그 뒤를 송경윤 선수의 1번 마 선오브 뷰티 안쪽 2위 3위는 최시대 선수의 3번 마 경부대로 바깥쪽 자리 잡았습니다. 4번 1번 3번 3마리가 앞선 가운데 김태경 선수의 5번 마 싱하까지 중위권에서 선두권 가담을 노리고 안쪽에 양남 선수의 2번 마 풀퀸도 박 안쪽에서 5, 6위권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 두 마리는 7번 마 A1과 10번 마 고스트 위스퍼입니다. 계속된 선두입니다만 바깥쪽 최시대 선수의 3번 마 경부대로가 바깥쪽에서 먼저 서서히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 박성광 선수의 4번 마 강호굴림 쉽게 선두자리 내주지는 않습니다. 4번과 3번 두 마리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바깥쪽에서 반마신 정도 최시대 선수의 3번 마 경부대로가 선두로 부상하면서 3코너 선에 4코너 접어듭니다. 안쪽에 박성광 선수의 4번 마 강호굴림 2위에서 추격합니다. 3번 4번 두 마리가 앞서고 3위는 송경윤 선수의 1번 마 선오브 뷰티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3번 4번 1번 바깥쪽에 5번과 외곽 쪽에 10번 마 홀랜드 선수의 고스트 위스퍼까지 선두권입니다. 3번 4번 1번 5번 10번 5마리 앞서면서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직선주로 선두는 최시대 선수의 3번 마 경부대로 안쪽 2위는 4번 마 박성광 선수의 강호굴림 추격합니다. 외곽 쪽에는 송경윤 선수의 1번 마 선오브 뷰티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3번 4번 1번 3마리가 앞서 가운데 바깥쪽 10번 마 홀랜드 선수의 고스트 위스퍼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4위에서 3위, 3위에서 2위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최시대 선수의 3번 마 경부대로 확연히 앞서 있습니다.
뒤에 말들 추격을 견제하면서 최신 전수의 3번 마 경부대로 속도를 줄입니다만 선두 2위는 10번 마 고스트 위스퍼 3번 10번 4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제7회 오너스컵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한가운데서 5번 마 이강서 선수의 플리트보이가 안쪽에서 앞섭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과 11번이 치고 나옵니다. 5번, 8번, 11번, 12번 네 마리가 앞섭니다. 1코너 접어들면서 5번 마 이강서 선수의 플리트보이 반마신 앞섭니다. 2위는 11번 마 임성실 선수의 우승터치 3위는 송경윤 선수의 12번 마 파워풀 코리아 안쪽 8번 마 조성곤 선수의 당대불패 안쪽 4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5번, 11번, 12번, 8번 순에서 바깥쪽 송경윤 선수의 12번 마 파워풀 코리아가 반마신까지 바깥쪽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안쪽 8번 마 당대불패는 어느덧 안쪽 3위까지 자리 잡으면서 추격합니다. 5번, 12번, 8번, 11번, 2번 순으로 순위가 바뀝니다. 결승 건너편 직선지로 1마 신영과 앞서 있는 서울에서 온종원 이강서 선수의 5번 마 플리트보이 바깥쪽에는 12번 마 송경윤 선수의 파워풀 코리아 안쪽 3위는 8번 마 조성곤 선수의 당대불패 5번, 12번, 8번 세 마리가 각각 1마신 정도의 거리차에서 이제 반마신 정도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고 임성실 선수의 11번 마 우승터치도 바깥쪽 4위 따라붙습니다. 안쪽 5위는 최균준 선수의 2번 마 그랜드 특급입니다. 선두권 순위 변동 없는 가운데 3코너 선에 4코너 접어들면서 바깥쪽 12번 마 송경윤 선수의 파워풀 코리아가 근소하게 바깥쪽에서 선두로 부상합니다. 12번, 5번, 8번, 11번 순으로 순위가 바뀝니다. 바깥쪽에는 후지 선수의 6번 마 로드트 프린스가 중위권에서 선두권 가담 노리면서 바깥쪽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두 12번 마 송경윤 선수의 파워풀 코리아 안쪽에는 8번 마 당대불패가 직선줄에서 거리차를 좁힙니다. 8번, 12번, 11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3번 마 최시대 선수의 경부대로도 선두권 4, 5위권에서 추격합니다. 8번, 3번, 12번 순으로 순위 바뀝니다. 선두는 8번 마 조성곤 선수의 당대불패 2위 다툼 12번, 3번 팽팽합니다. 안쪽에서 약 2마신 정도 앞서 있는 8번 마 당대불패 종반까지 선두 지켜갈 것인지 3번 마 최진대 선수의 경부대로가 도전합니다. 3번 마 경부대로 조금씩 거리차가 좁혀집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3번 마 경부대로 최강의 국산마를 가리는 제7회 오너스컵 부경의 3번 마 경부대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900m 제11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선두는 바깥쪽에 7번마 김도현 선수의 동급 최강 안쪽에 3번마 탐나 황제 4번마 벌마의 꿈 두 마리가 초반 선두 다툼 펼치면서 안쪽에서 앞서나오고 있습니다. 1코너 들어서면서 바깥쪽 4번마 벌마의 꿈이 반마신 1마신 정도 거리차를 벌립니다. 3번마 후지 선수의 탐나 황제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4번 3번 두 마리가 앞서고 3위로 추격하는 바깥쪽 7번마 김도현 선수의 동급 최강 바깥쪽 빠르게 올라오는 10번마 홀랜드 선수의 오르세가 모습 보이면서 3위까지 진출 7번마 동급 최강은 4위로 뒤처집니다. 4번, 3번, 10번, 7번 네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에 들어섰습니다.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선두가 바뀝니다. 바깥쪽 치고 나왔던 10번마 홀랜드 선수의 오르세가 1마신 바깥쪽에서 앞서면서 선두 2위 다툼은 4번과 3번이 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이 3번마 후지 선수의 탐나 황제 안쪽이 유현명 선수의 4번마 벌마의 꿈입니다. 10번, 3번, 4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3코너 접어듭니다. 안쪽 선두 홀랜드 선수의 10번마 오르세 2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에는 3번마 후지 선수의 탐나 황제 안쪽 3위는 유현명 선수의 4번마 벌마의 꿈 3마신 뒤쳐서 7번마 김도현 선수의 동급 최강이 4위로 5위는 이성재 선수의 6번마 전성시대가 추격하고 있고 외곽쪽에 13번마 경부대로와 다나카 선수의 14번마 샌드하이가 바깥쪽에서 서서히 거리차를 좁히면서 4코너 중반 6, 7위권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마 박근만 선수의 군함도 모습 보입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계속해서 선두 10번마 홀랜드 선수의 오르세 안쪽 2마신 정도 앞서 있고 바깥쪽에 도전하는 7번마 김도현 선수의 동급 최강이 직선주로 선두로 부상합니다. 10번 7번 두 마리가 머리를 나란히 맞대는 가운데 바깥쪽에는 최시대 선수의 13번마 경부대로가 올라옵니다. 7번 13번 6번 10번 네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3번마 최시대 선수의 경부대로 안쪽에 7번마 김도현 선수의 동급 최강과 두 마리가 맞습니다. 안쪽에 선두 지키는 7번마 동급 최강 바깥쪽에 도전하는 13번마 경부대로입니다. 팽팽합니다. 13번마 경부대로 13번 7번 6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2000m 제9경주 최고의 경주 제11회 대통령배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안쪽 말들입니다. 1번마 구만석 한가운데서 3번마 한강의 기적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3번마 한강의적과 바깥쪽이 4번마 광교기상 7번마 매직댄서 안쪽이 2번마 강해까지 선두권의 모습 보입니다. 7번 2번 두 마리가 좋은 모습 보입니다. 바깥쪽이 7번마 매직댄서 안쪽 2위는 2번마 강해가 추격합니다.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7번 마 매직댄서 1코너 선회하면서 약 2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추격하는 안쪽 2번 마 강해, 바깥쪽 3번 마 한강의 기적 추격하고 있습니다. 7번, 2번, 3번 순에서 바깥쪽에 10번 마 금포스카이가 바깥쪽 자리 잡으면서 3위까지 추격합니다. 이제 결승과 높은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계속해서 선두는 7번 마 매직댄서, 안쪽에서 약 1마신, 2마신 정도 앞서 있고 바깥쪽 2위는 10번 마 금포스카이, 3위는 3번 마 한강의 기적, 그리고 4위는 2번 마 강해 추격하고 있습니다. 7번, 10번, 3번, 2번 네 마리가 앞섭니다. 선두권 네 마리, 선두는 7번 마 매직댄서, 계속해서 4번에 3마신 정도 앞서 있고 2위는 10번 마 금포스카이, 7번, 10번, 그리고 안쪽에는 2번 마 강해, 그리고 3번 마 한강의 기적이 4위 추격하고 있고 바깥쪽에는 4번 마 광교비상, 13번 마 흑기사도 중위권의 모습 보이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7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3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계속해서 안쪽에 선두는 7번 마 매직댄서, 바깥쪽 2위는 10번 마 금포스카이, 3코너까지는 부산 경남 말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번, 10번, 3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 서울을 대표하는 2번 마 강해가 안쪽 4위로 따라붙습니다. 7번, 10번, 3번, 2번 네 마리가 앞서면서 4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7번 마 매직댄서 4코너 이어 이제 직선주로까지 선두 끌고 갑니다. 7번 마 매직댄서 안쪽에서 약 2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2위는 3번 마 한강의 이적, 7번, 3번 두 마리가 앞서고 바깥쪽 3위는 10번 마 금포스카이 추격합니다. 외곽주는 11번 마 베스트 캡틴이 올라옵니다. 11번 마 베스트 캡틴이 8번 마 경부대와 함께 2위권을 형성합니다. 바깥쪽 치고나오는 11번 마 베스트 캡틴, 서울의 대표마 11번 마 베스트 캡틴과 안쪽 8번 마 경부대로, 8번 마 경부대로가 종반 근성을 보여줍니다. 바깥쪽 2위에는 11번 따라붙습니다. 8번 마 경부대로, 오늘 최강의 국내 3마자리 부산 경남의 8번 마 경부대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최고의 경주 2014 그랑프리 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마 클린업조이 출발이 약간 늦은 가운데 선두는 2번 마 벌마의 꿈, 안쪽에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2000 기수가 기승한 2번 마 벌마의 꿈 초반 3마신 정도 앞서고 그 뒤쪽 3번, 4번, 5번, 7번 거기에 가세는 8번 마 매직댄서까지 이제 거리차 조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단독선도 2번 마 벌마의 꿈, 거기에 도전하는 8번 마 매직댄서가 1마신까지 바깥쪽에서 좁히고 있습니다. 2번, 8번, 4번 3마리가 앞섭니다. 선두권 좁혀집니다. 안쪽에 2번 마 벌마의 꿈 바깥쪽 반마신까지 8번 마 매직댄서 모습을 보이고 안쪽에 2마리 4번 마 러시포스와 5번 마 메이저킹이 각각 3, 4위 추격하고 있고 5위는 7번 마 천지불패 바깥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1코너 선회하면서 2번 마 벌마의 꿈의 선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8번 마 매직댄서, 안쪽 3위는 4번 마 러시포스입니다. 2번, 8번, 4번 그리고 그 뒤쪽에 5번과 7번이 모습을 보입니다. 선두 2번 마 벌마의 꿈 계속해서 2마신, 3마신 정도, 바깥쪽 2위는 8번 마 매직댄서, 안쪽 3위는 4번 마 러시포스,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선두 그룹 말들 진입했습니다. 2번 마 벌마의 꿈 계속해서 2마신 정도 앞서 있고 바깥쪽에는 8번 마 매직댄서가, 안쪽에서는 4번 마 러시포스가 거리차를 좁히는 가운데 2번, 8번, 4번 3마리의 선두권, 그 뒤쪽 4위는 7번 마 천지불패 자리 잡았고 5위로 따라붙는 말은 3번 마 원더볼트, 서울을 대표하는 3번 마 원더볼트가 경주 중반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5위에서 4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2번 마 벌마의 꿈 계속된 선두 8번, 바깥쪽에 3번, 안쪽에 7번이 모습을 보입니다. 선두 2번 마 벌마의 꿈 계속해서 앞서면서 3코너 접어듭니다. 선두 2번 마 벌마의 꿈과 바깥쪽 8번 마 매직댄서 2마신 이상 앞섰던 거리차 1마신까지 좁히면서 안쪽에 4번 마 러시포스, 바깥쪽에 3번 마 원더볼트와 6번 마 삼정제왕 두 마리가 치고 나옵니다. 2번, 8번, 3번, 6번 거리차 좁혀집니다.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마 벌마의 꿈, 초반 선두 4코너까지 시켜내고 있는 2번 마 벌마의 꿈과 거기에 도전하는 8번 마 매직댄서와 3번 마 원더볼트 모습을 보이면서 추격합니다. 2번, 3번, 8번 거리차가 좁혀집니다. 마지막 직선주로 승부 2번 마 벌마의 꿈, 바깥쪽에 도전하는 3번 마 원더볼트, 2번, 3번 거기에 8번, 바깥쪽에서 9번 마 경부대로가 올라옵니다. 2번, 3번, 9번 3마리의 종반 3파전, 안쪽에 2번 마 벌마의 꿈,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 마 경부대로 종반 선두로 부상합니다. 9번 마 경부대로 2014 그랑프리 우승은 9번 마 경부대로가 차지할 듯 보입니다. 9번 마 경부대로 최시대 기수, 9번 마 경부대로 2014 그랑프리 결승전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2300m 제9경주 9번 마 경부대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부대로라는 마필은 그 라스트 때 취입으로 타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출발부터 좀 차분하게 정리를 했어요. 뭐 혼자만의 레이스를 펼친다고 생각하고 탔기 때문에 좋은 생각 성적 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경부대로를 처음 도입 때부터 많이 그
타면서 좋은 말이라고 느꼈는데요. 아무래도 경부대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아끼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뭐 그랑프리까지 우승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 예시장에서부터 팬분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아무래도 우승하는데 좀, 우승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경부대로와 또 좋은 호흡을 맞춰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